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국에서 시아시아입니다. 영상 제작 강의를 하면서 듣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메라와 함께 어떤 액세서리를 우선 구매하는지가 좋을지 그런 것들입니다. 스틸 사진의 경우에는 1초 이하의 순간을 담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상은 장시간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무빙을 주는 것보다는 고정 촬영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고정 촬영을 위한 필수 액세서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트라이포드, 삼각대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삼각대가 고정 촬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무빙도 필수인데요. 단단한 지지력과 부드러운 무빙이 가능할수록 그리고 더 무거운 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삼각대일수록 상급 모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흔히 영상용 삼각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2웨이 타입의 헤드와 트라이포드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빙을 담당하는 헤드의 경우 핀 틸트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 추가로 빠르게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레벨링 베이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 아마추어부터 프로 유저까지를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삼각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맨프로도의 MVK608 SNGFC라는 무영상용 트라이포드 헤드 세트입니다. MVK608 SNGFC 모델은 카운트밸런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압식 헤드와 새로운 패스트락 타입의 카원 재질의 싱글렉 타입으로 트라이포드가 구성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출시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듀얼렉 타입의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슬림한 느낌의 싱글락 제품은 어떨까 궁금했고 이번에 맨프로도 총판인 세기 PNC의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나이트로텍 608 비디오 헤드와 635 패스트 싱글렉 카본 트라이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우선 보면은 헤드는 나이트로겐 피스톤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초기 나이트로겐 헤드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유압식의 질소 피스톤 방식이라는 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형태가 노출되어 있는데 기계적으로 이게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동급과 비교했을 때 컴팩트해 보이는 디자인이며 좀 차별화된 테크니컬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영상용 2웨이 헤드의 경우에는 유압식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리고 카운트 밸런스의 기능의 여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이 헤드는 그 모두에 해당합니다. 카운트 밸런스의 경우에는 55mm 무게중심에서 최대 8kg의 카메라 액세서리를 정밀 제어가 가능한데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묵직한 BMPCC에 망원을 달아도 대략 이 정도 무게보다는 훨씬 좀 적긴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조합은 다 가능하고요. 8kg가 넘는다고 뭐 굉장히 큰일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휴대성과 조율해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스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좀 크게 사용한다면 FX9, 소니 FX9에 사용을 하는데요. FX9의 뷰파인더와 배터리, 그리고 SLP 28135G 렌즈도 좀 큰데 요거에 핸들을 달아서 포함한 무게가 한 4.8k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제 8kg의 스펙이면 여유롭죠. 핸들은 좌우 장착이 가능하고요. 긴 플레이트 때문에 이제 앞뒤로 무게중심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단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 LED 램프가 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보일 수 있고요. 수평 맞추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스펙상 안전지지 하중은 12kg. 카운트 밸런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게중심 55mm에서 8kg까지 가능합니다. 패닝 장력은 이쪽에서 그리고 틸팅 장력은 왼쪽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조절을 하고 바로 이 부분 윗부분에서 이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장비 무게에 맞춰서 잘 세팅을 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무빙과 고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거운 망원의 경우에는 화각이 좁기 때문에 정밀하게 무빙 컨트롤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접사 특별한 렌즈의 무빙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무겁고 길수록 그에 맞게 조절이 되는 세밀한 카운트 밸런스 시스템이 필요하긴 한데 이 헤드는 연속 카운트 밸런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갖고 단계별로 하는 이렇게 타입보다는 더 정밀한 세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트라이포드의 연결부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플랫 베이스 타입으로 헤드를 제거하고 다른 액세서리를 바로 끼울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카본 타입으로 되어 있고 회전식 락 타입으로 별도의 락 장치가 외부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지는 않아서 매끈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고무 재질의 부분을 이제 회전을 하면은
항아 파이프가 동시에 조절되는 익스트라 엠락 방식의 시스템으로 한 번의 동작으로 빠르게 길이가 조절 세팅되는 방식입니다. 조절 후에는 바로 잡고 있는 그립 부분을 돌려서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잠금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트라이포드보다는 훨씬 빠른 세팅의 장점이 있죠. 다리 각도는 3단으로 고정이 가능하며요, 스프레더 없이도 흔들림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스프레더를 사용하면 더 단단히 고정도 되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촬영하기 좋습니다. 고무 재질의 오버 슈즈는 이렇게 쉽게 미끌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바로 제거해서 스파이크 타입으로 야외 등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저는 트라이포드 강도를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걸로 좀 파악을 좀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패닝을 하다 보면 흔들림이 생길까 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뭐 스프레드 없이도 짱짱한 느낌이 들고요. 측면에는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는 이지링크 시스템으로 8분의 3인치 홀이 두 개 있으면서 각각 이게 안티 트위스트 핀이라고 그래요. 여기 고정을 해갖고 풀림 방지를 도와주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은 75mm 하프볼을, 그리고 어댑터를 사용하면은 60mm 하프볼을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정말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맨프로드의 패스트 모델은 지금 리뷰 중인 모델인 싱글렉과 트윈렉 두 가지인데 사용해 보니까 둘 다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실내 촬영이 많아가지고 작업실이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많이 해보긴 하는데요, 헤드 무빙 역시나 부드럽고요, 연속성 카운터 밸런스 이 시스템 때문에 좀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해서 좀 디테일한 촬영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일반 영상 삼각대보다는 편하지만 처음에는 이 다리 길이를 조절하려고 돌려서 풀고 잠그는 것이 방향이 이게 익숙치 않아갖고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만 지나면은 익숙해져 편리해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트윈렉 타입보다 부피감이 적은 느낌이라서 무게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체감은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편의 사용성은 트윈렉 제품이 더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들고 이동을 하거나 수납을 하거나 한다 보면은 싱글렉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나이트로 헤드의 이전 버전도 사용해 봤고 트윈렉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버전인 싱글렉과 헤드를 궁금해하던 차에 리뷰를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이 패스트 타입의 락 방식은 현장에서 빠른 세팅이 매우 편리해서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해외 촬영 때문에 이동성, 휴대성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차에 리뷰로 이런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조만간 또 다른 제품 및 동영상 강좌가 시야 영상 공개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